됐습니다. 자, 지금의 하트 모양은 아까와 같은 뭐 이런 느낌,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 샘플로 이용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됐고요. 자, 이제 지금의 요 글자의 모습을 레이어 메뉴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 형태로 바꿔 봅니다. Create mask from text. 그러면 하트 모양과 똑같은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 노란색 요 선이 이제 마스크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마스크 패스라고도 하죠. 마스크 패스. 자, 이제 뭐 아래쪽은 필요 없고요. 자, 요 이제 아웃라인으로 된요 레이어만 필요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막 스케치한 그런 느낌이지. 아까 이펙트 메뉴로 가서요. 제너레이트. 제너레이트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일반적인 효과들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아래쪽에 가보면 스크리블이라고 있습니다. 이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뀝니다. 플레이 해보죠. 플레이. 그러면 흔들리는 그런 느낌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에서는 컬러를 좀 바꿔봅니다. 컬러를 자, 이 느낌 조금 밝은 색으로 자 역시 자 됐습니다.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요. 그다음에 앵글은 뭐 됐습니다. 스트럭 위드스 두께죠. 두께는 한3 정도로 아 너무 두껍네요. 2 정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. 자 그다음에 자 비글 타입이 있는데요. 막 흔들리는 그런 타입이죠. 뭐 다양한 타입이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흔들리는 뭐 속도 정도 그죠? 속도를 위글 세컨을 통해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주고요. 아, 닫지는 말고요. 여기까지만 해줍니다. 자, 하나 만들어졌고요. 자, 하나 복사를 합니다.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D 키 눌러서 자, 컨트롤 D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. 자,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크기를 좀 키워봅니다. 모서리를 잡고.